작은 좀 오해 있을 수 있었는데 네, 너그러이 다들 네, 흔쾌히 네, 이해를 좀 해주신 것 같네요. 네네. 아 우리 저 지웅 씨는 저 우리 가요제 이게 저 제 3회인데 우리 만약에 2년 후에 박명수 씨가 또 우리 지웅 씨에게 연락을 해서 나 이번 가요제 또 나가고 싶다 하면은 응해 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? 당연히 응해야 되겠지만 네. 저도 이제 다른 분들과 해보면 더 좋은 경험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아, 예, 맞아요 예. 우리 저 지용 씨 저랑 또 해야 돼요 왜요 왜요? 제가 약점 몇 가지를 잡았거든요 아 그래요? 예, 언론에 풀리면은 아 혹시 저 연습을 예. 하는 과정에서 지용 씨의 여러 가지 행동들 몰래 찍어놓은 거지 아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예예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좋습니다 연습을 풀려보려니까 2NE1도 이제 곧 네. 앨범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?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 굉장히 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네. 박명수 씨 그 퓨처링으로 혹시 어떠신가요? 아 목소리 굉장히 특이하시고 그렇죠 저희 한번 언제 피처링 가능하지? 예예 뭐 피처링 되세요? 예 주의하러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분 약점 잡았어요 아 박범 씨요? 예예 예. 어떤 약점? 소변 오래 못 참아요 박범 씨 편지 편지 뭐 다들 오늘 막 약속을 해주셨어요? 예.